안녕하세요. 어썸랩 김동묵입니다. 저희 어썸랩은 1년에 1개 이상의 제품을 제조 생산해서 런칭하는 라이프스타일 하드웨어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의 안전삼각대가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튜브 소재를 활용하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작다가 바람이 넣었을 때 굉장히 커져서 시인성이 좋아지는 튜브 타입의 안전삼각대고요. 저희가 원래 메인으로 생각했던 거냐 B2B 시장입니다. 뭐 보험사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이제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제 회사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오토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택시 조합 그다음에 렌터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2B, B2C 일반 소비자분들인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선물을 주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있고 뒤에 자동차가 추돌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사고의 위험성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후면에서 100m에서 200m에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설사 사용을 하더라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차들이 볼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굳이 100m까지 갈 필요 없으면서 제품이 잘 보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것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브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보관이 가능해요. 그리고 바람을 넣었을 때 2m까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에 설치했을 때 시인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을 굳이 설치를 위해서 100m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고 설치 시 잘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LED가 이제 한 방향이 아니고 양쪽 방향에도 전방위적으로 발광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고 또한 한쪽 면뿐만 아니고 반대편도 이제 사고를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제품은 튜브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물에 뜨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사고 뿐만이 아니고 이런 해양 구조라든지 일반적인 다른 안전사고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튜브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이런 이벤트라든지 다른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안전용품 시장이 가장 그 선호도,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인식도가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굉장히 제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이어도 메인이 지금 일본이기도 하고요. 그 미국 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적으로 실은 이제 예를 들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수출적인 부분을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 미국 시장은 꼭 진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라기보다는 회사 자체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모 중소기업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B2B와 관련된 자동차 쪽 B2B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이제 온라인적인 부분도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많이 열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오프라인 판매나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통해서 좀 더 조금이나마 좀 더 알리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좀 추가 물량에 대한 생산이 완료가 되면 이 2차 물량을 이제 국내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통할 계획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은 한 5억 정도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년에 1개 이상의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 내년에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첫 번째 제품과 두 번째 제품이 동시에 판매를 통해서 매출적인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